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낯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는 감마선 폭발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종종 대규모 별의 생명이 끝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핵연료를 소진한 후 중력 붕괴를 겪게 되며 이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사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중성자별 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것이 감마선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빅뱅 이후 가장 큰 폭발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지구로 향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지구의 오존층을 가열시키고 대기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방사선에 의해 사망할 수 있으며 오존층이 얇아지면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여 폭풍, 쓰나미,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소멸될 것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폭발로 그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이 폭발은 1960년대에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큰 별이 죽으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블랙홀로 붕괴되기도 합니다. 일부 별의 물질은 블랙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즈마 제트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며 강력한 감마선을 우주 공간으로 발사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몇 초 안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우리 은하계 밖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우 밝게 빛나며 지구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감마선 폭발 이후에는 종종 애프터글로우라고 불리는 잔여 방사선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주변 매질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매우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지구에 근접하게 발생하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구를 향한 것으로 감지되었을 때는 이미 지구에 도달한 상태일 것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며 산성비, 화상, 식물의 소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감마선 폭발에 대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의 대기 상층부에 도달하면 핵무기 수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행성 충돌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소행성 충돌입니다. 소행성은 우주 공간을 떠돌며 때때로 지구 궤도와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폭발은 엄청난 크기의 숲을 파괴했으며 만약 유럽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충돌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 충격은 핵폭발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주변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거대한 쓰나미, 지진, 화산활동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가져오며 대량 멸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사와 그 외 기타 우주기관들은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미션, 폭발물을 이용하여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적지만 이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과거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대규모 소행성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는 생명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태양 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입니다. 우주의 또 다른 위협은 태양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태양 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우주 현상입니다. 태양 폭풍은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로 고에너지 입자와 방사선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 위성, 통신 시스템, 전력망 등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전 세계적인 전력 공급 중단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의 코로나에서 거대한 양의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의 질량이 방출되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고 오로라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성 기능 장애, 통신 시스템 오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859년에 발생한 카링턴 사건은 태양 폭풍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애를 일으켰고 오로라가 평소보다 훨씬 남쪽 지역까지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사회는 전자기기와 전력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태양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의 영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우주날씨 현상은 GPS 시스템, 항공통신, 전력망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긴급 대응체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주날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인프라, 첨단 예측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는 끝없이 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류가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탐구해온 주제이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많은 별에는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러한 행성 중 일부에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UFO 목격과 외계인 방문에 대한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중 일부는 외계 생명체의 방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명확히 증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천문학, 생물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같은 행성 및 위성에서 물의 존재를 찾거나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계인과 UFO는 대중문화에서 매우 인기 있는 주제이며 영화, TV 프로그램, 그리고 책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표현들은 때때로 과학적 근거보다는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은하의 진화와 충돌입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은하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진화와 상호작용은 우주의 구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하는 별, 가스, 먼지, 그리고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시스템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이후 은하들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생성과 죽음, 블랙홀의 활동, 그리고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은하의 모습과 구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은하들은 우주 공간을 이동하며 때때로 서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은하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때로는 두 은하가 합쳐져 새로운 형태의 은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충돌하는 은하들 사이에서는 별의 생성이 활발해지기도 하며 가스와 먼지의 분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하 충돌은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은하의 모양은 나선형에서 타원형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은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은하 충돌은 또한 중앙의 초대질량 블랙홀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강력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은하들의 상호작용과 충돌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은하들이 서로 더 고립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우주의 구성과 진화를 위하는 데 있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지만 우주의 구조와 확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스터리한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는 우주의 중력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의 회전속도와 은하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은하가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상호 중력적 인력을 극복하고 우주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는 우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 배경 복사, 초신성 관측, 그리고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론과 천문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 이들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은 우주선 근접 접근 및 충돌 가능성입니다. 우주 공간은 끝없이 넓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천체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며 때때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우주선에게는 우주 쓰레기나 다른 우주선과의 근접 접근 및 충돌이 큰 위협이 됩니다. 우주 쓰레기는 폐기된 위성, 로켓의 파편, 그리고 다양한 우주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해들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고속으로 우주를 돌며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추가적인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기관들은 위성과 우주선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궤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근접 접근이 감지되면 위성의 궤도를 조정하거나 우주선의 비행 경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 간의 충돌 가능성은 우주 탐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상업적 우주선이 발사되면서 우주 궤도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주선 간 충돌 위험을 높이며 우주 활동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우주 환경의 보호는 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쓰레기를 줄이고 우주선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의 개발과 효율적인 우주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흑점 활동과 태양 플레어입니다. 우주의 다양한 위협 중에서도 태양의 흑점 활동과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태양은 지구 생명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때때로 그 활동이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어두운 지역으로 강한 자기장 활동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이 흑점 지역은 태양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태양 흑점의 수와 크기는 태양의 활동 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태양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흑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 현상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대량의 방사선과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태양 플레어가 지구에 도달하면 통신 시스템 장애, 위성 기능 저하, 전력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구 자기장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약 11년의 주기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태양 흑점의 수와 태양 플레어의 활동 강화가 변화됩니다. 태양의 최대 활동기에는 흑점과 플레어가 더 자주 발생하며 이는 지구의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활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구의 기술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우주기상학자들은 태양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태양 플레어의 발생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위성 운영과 전력망 관리에 경고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블랙홀의 영향입니다. 우주공간의 가장 신비로운 대상 중 하나인 블랙홀은 그 극단적인 중력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고 강력한 중력파를 발생시키는 등 우주의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로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이 끝나고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되거나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다양한 천문학적 현상이 관측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X선이나 블랙홀 주변의 원반에서 고온의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많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의 진화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변 은하의 별 생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이론, 양자역학, 우주의 구조와 진화 등 여러 분야에서 블랙홀은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관측하여 우주의 더 깊은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 및 혜성의 지구 충돌 위험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접근하는 소행성과 혜성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이들 천체가 지구와 충돌할 경우 대규모 파괴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주로 태양계의 소행성대에 존재하는 암석형 천체입니다. 혜성은 얼음, 먼지, 암석으로 구성되어 태양에 접근할 때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들 천체는 태양 주위를 돌며 때때로 지구 궤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 접근하는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돌은 지진, 쓰나미, 화재, 폭풍, 그리고 글로벌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행성과 혜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 방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천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충돌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천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주 환경 변화와 지구 생태계입니다. 우주 환경의 변화는 지구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 우주 방사선, 우주 쓰레기 등은 지구 생명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주 방사선은 지구 대기의 오존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오존층을 손상시킬 경우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생명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암, 기상변화, 생태계 균형의 변동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 위협이 됩니다. 위성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할 경우 추가적인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위성 기능의 상실로 인한 통신 및 기상 관측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구의 기상 예측, 통신 시스템, GPS 서비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 탐사의 기술적 도전입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우주 탐사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우주선과 로켓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우주선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켓 기술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사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됩니다. 우주 탐사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우주선과의 통신과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통신 시스템과 빠른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은 다양한 우주 환경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센서와 장비를 탑재해야 합니다. 우주선의 자율 운영 능력은 장기 우주 임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로봇 기술을 통해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 탐사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합니다.